우선 공룡 화석을 발굴을 하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땅을 파야죠. 땅 파야죠. 되게 단순합니다. 화석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현재 공룡 화석의 90%는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국, 몽골에서 발견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각 변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는 지층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희가 가면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식물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이런 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화석 탐사지로 갑니다. 지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곳들을 가면은 작은 뼈 조각이라든지 흙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을 잘 샅샅이 뒤지면은 큰 화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화석 발굴 현장이에요. 직접 찍으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지금 거대한 초식 공룡, 목긴 공룡의 왼쪽 허벅지 뼈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발굴을 하면요, 뼈만 뜯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에 있는 암석이랑 다 같이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연구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와. 와. 이게 지금 연구실에서 현장에서 뜯어온 암석과 화석을 치과용 도구를 이용해서요 조금씩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네. 저런 걸로 살살살 긁어내나 보다.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땅 속에 있을 때는 이 누르고 있는 암석 때문에 모양이 유지가 되지만은 꺼내는 순간 뼈들이 막 서서히 으스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본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대한 뭐 집채만한 목긴 공룡 한 마리를 화석 처리를 한다 하면은 10년이 걸리는 일도 있어요. 와.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나면요, 살아 있을 때 골격 구조를 저희가 이제 만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했던 공룡이에요. 네, 이게 지금 갑옷 공룡이에요.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타르키아 투만오바이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이름을 붙이셨다고요? 이름을 붙였어요, 진짜? 제가. 네. 우와. 아니, 저런 식으로 맞춰나간 거란 얘기인 거죠? 예. 네. 저 위에 두 개의 그림은요, 발견된 부위예요. 네. 나머지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위들은 다른 갑옷 공룡의 이미 발견된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를 보고 참고를 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제 이거를 이런 공룡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 데이터를 맡깁니다. 그러면은 복원도가 완성이 돼요. 그 복원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와. 이야, 대단하다. 와. 거북선 같아. 그죠? 너무 잘 그려주셨다, 이거는. 네.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이고요. 피부에 이제 뼈로 된 돌기가 있어요. 보시면 가시로 무장한 모습이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다 해서 일단 갑옷 공룡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이 공룡 보시면 꼬리 끝에 뼈 뭉치가 있어요. 네, 뼈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이 공룡 같은 경우 보니까는 꼬리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옆구리 쪽에 골절된 뼈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짝짓기 철 때 마음에 드는 암컷을 두고 싸울 때 저 곤봉을 쓰지 않았을까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굴부터 복원까지 공룡 연구가 점차 체계를 갖춰가던 1858년에 유럽의 공룡 연구 열풍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발생하게 돼요. 사건의 시작은 바로 미국 최초의 공룡 하드로사우루스의 발견이었어요. 하드로사우루스. 네.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이름 뜻이 튼튼한 도마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발견됐던 공룡 중에서 가장 보존률이 좋은 공룡이었어요. 특히 이제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보고된 지 10년 후인 1868년에 미국은 이제 이 발견된 하드로사우루스의 뼈를 활용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공룡의 전신 골격을 전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전신이 네. 나왔구나.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가지고 미국은요, 영국을 꺾고 공룡 연구의 선진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공룡 열풍에 불을 붙인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영향을 끼쳤을까? 영화. 아, 영화일 것 같은데 진짜? 바로 서부 개척 사업이었어요. 왜?
그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 그 미국 정부는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부의 땅은 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물들도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광캐다가 공룡을 캤나? 네, 화석이 나왔나 보다. 캐다가. 금 캐려고 갔다가 화석 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바로 공룡 뼈 화석들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화석들은 대륙 횡단 철도에 실려서 빠르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아, 철도 덕분에. 이렇게 하드로사우루스와 서부 개척 사업을 계기로 미국의 공룡 연구는 1870년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절정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일명 뼈전쟁이라고 불리는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뼈전쟁? 뼈전쟁. 이 대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생물학자 오스니엘 마시와 에드워드 코프였어요. 마시엔 코프. 알베르토 씨, 마시와 코프는 또 어떤 사람이죠? 둘 다 엄청 부유한 고생물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프는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약간 부잣집 아들이었죠. 금수저였구나. 네, 그리고 마시 같은 경우는 삼촌한테 돈을 엄청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 이 두 분 그래서 이 화석 발굴하는 데는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인물이죠. 사실 그 마시가요, 코프보다 한 9살 더 많습니다. 예, 네, 많은데 이제 두 사람은요, 같은 학문을 연구한다는 공통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신종 화석이 발견이 되면은 서로의 이름을 따서 붙여줄 정도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전쟁이 다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우정은요, 점차 흔들리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마시가 완전 배신을 한 거예요. 아... 단초가 된 거는요, 1868년 어느 날 코프가 자신의 탐사지인 뉴저지 헤든필드 화석 채석장에 우정의 징표로 마시를 데려간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실 미국의 최초의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가 발견되기도 했고 코프도 여기서 심지어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화석 발굴지로 떠오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시가 다녀간 이후부터 발굴된 화석들이 코프에게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훔쳐갔네. 훔쳤어. 가지고 갔죠. 네, 코프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마시가 코프의 일꾼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해서 새로 발견된 화석들이 있으면은 마시가 당시에 또 미국 예일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이 교수의 집으로 다 가게 된 겁니다.